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두문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었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참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전쟁은 적어도 권모술수나 잔꾀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이기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손잡이 사사가 자객이 되어서 당당하지 못한 암살이라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안에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 아래에서 8년간을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40년간을 태평성대를 살죠. 40년간.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무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전과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살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본질이 40년간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사기를 한번 정독한 분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본질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나라는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의 문명과 이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태평성대가 임했습니다. 태평성대란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가 지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게 태평성대거든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태평성대의 원인은 임금에 있는 거죠. 임금이 잘하면 백성이 편안하고 임금이 못하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그걸 성경이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백성들의 자질이나 상태 여하에 관계없이 임금의 존재에 의해서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들이 잘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복을 받고 왕들이 못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임금이 티끌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거저 누리게 해주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거기에서 백성들의 자격과 자질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태평성대의 원인이었던 사사 온니엘이 40년 후에 죽죠. 그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깨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패역한 자로 드러나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통치, 하나님이 세운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백일화에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죽자 금방 그들의 쓰레기됨이, 배설물됨이 폭로돼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사기 내내 반복되어 나와요.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1절.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이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그러고 계세요?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사가 사라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레기로 드러나 버려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밖으로 나가면 그 즉시 쓰레기가 돼요. 우리의 인격과 자질과 성숙의 정도와 우리가 쌓아낸 공로와 업적 등의 모든 배경에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제외될 때 우리는 죽은 흙에 불과한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여정 밖으로 바로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존적 경험을 통과하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죄에 빠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은혜로 덮으시지 않으면 쓰레기에 불과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질과 자격과 업적과 공로와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놓는 순간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일 뿐이구나를 신앙생활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걸 쌓아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키우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시편 73편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과 그들의 풍요를 보고 막 시기 질투를 하죠. 그거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팰라고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죠? 모압하고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아들들이죠. 근데 그 어미는 누구예요? 롯의 딸들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배태와 출산을 그냥 허락하세요. 그래. 나라. 왜일까요? 오늘 본문처럼 써먹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렇게 써먹고 모압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심지어 모압과 암몬을 보호하시기도 해요. 왜?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 써먹기 위해서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써먹기 위해 창조된 이들이 분명히 앉아 있습니다. 다들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일지도 몰라요. 신명기 2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질풍노도처럼 진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압은 놔둬라 그러죠. 왜요? 써먹으려고요. 모압을 지키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면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싹 없애버리면 나중에 써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놔둬라 그래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유약한 모압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치게 만들기 위해 강성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을 때 발생되는 게 뭐였어요? 격발된 게. 부르짖음이었잖아요. 부르짖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부르짖음 듣자마자 사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부르짖음이에요.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확실히 이야기하면 구원이 임한 자에게서는 반드시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사사 온니엘의 에피소드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에후스의 에피소드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그 사사의 도래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부르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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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사의 도래, 사사의 도래,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부르짖음이에요. 사사기 3장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공식을 도출해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에피소드들을 우리의 실존적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대적들을 이용하여 벌을 주시고 그 징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공식. 여러분 그런 공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용서해주고 뭘 하면 벌주고 이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여러분은 이런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그런 공식들을 도출해내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부르짖음은 상한심령이라 명명하는 것이 더 옳아요. 상한심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바꾸어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셨듯이 그리고 여러분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 익히 깨우치셨듯이 성도는 본질이 변하여 이미 성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여전히 죄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또 다시의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수시로 인식하게 되고 목도하게 돼요. 그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거저 여겨주심의 은혜, 그 여겨주심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의 은혜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게 된 것임을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 방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구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또 다시의 그런 악한 행위들을 반복하게 놔두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강성케 하신 대적들이 성도의 삶에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도를 장악하고 완전 만신창이가 되게 두들겨 패요. 18년 동안. 그리고 그 대적들의 역할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대적들은 용도 폐기가 되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데 쓰이고 그 죄가 소멸이 되는, 도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부르짖음, 즉 상한 심령이 성도의 삶 속에서 격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부르짖음과 그 상한 심령을 격발해내는 그 대적의 정체, 그게 뭘까요? 이 집사일까요? 강 집사? 아무개 장로? 누굴까요? 그 대적은요. 우리 직장 상사? 그걸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대적을 강성케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는지 그걸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 그 대적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로 가보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사라는 행위, 율법과 상한 심령이라는 게 대조가 되어 나오고 있죠. 제사보다 상한 심령. 그러니까 제사, 행위와 율법과 상한 심령이라는 게 지금 대조되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제사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의롭게 된다고 상반된 주장을 벌이시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성경의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다윗의 인생 속에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밧세바 겁탈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 일어난 그 배경과 그 속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의 그 사사 에훗의 이야기의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요. 다윗은 왕이죠. 다윗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사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장수였어요. 통일왕국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전사였단 말입니다. 외양으로 볼 때에는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왕에다가 율법도 잘 지켜, 하나님 말도 잘 들어, 싸움도 잘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실체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잘 가라앉아 있는 진흙이 들어있는 컵을 막대기로 확 휘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서둘러서 다윗이 드디어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좀 가지 마세요. 예? 유치원 수준으로 제발 그렇게 좀 가지 마세요. 게을러지니까 하나님에 의해 야단 맞고 다시 정신 차려서 뭘 정신을 차려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랬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작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다 밖으로 나왔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지점에서. 왕궁에서 가시적인, 아니 다윗이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까? 왕궁에서 한 100m, 200m만 떨어져도 저게 사람인가 토끼인가 개인가 구별 잘 안 가요. 근데 감히 왕궁 가까이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다윗이 너무너무나 혹할 만큼의 매력을 가진 여인이 눈앞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 90먹은 할머니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었으면 당장 잡아가더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왕궁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부재 중이야. 완벽한 범죄의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다윗, 네가 누구인가? 난 너에게 가르쳐줄 거야. 하나님의 개입이 그의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다윗의 자리에 나를 넣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이 바로 그러한 왕의 자리를 추구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저마다의 삶 속에서 작은 왕들로 살아요. 우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며 전쟁하며 산다고 우리는. 모두 다. 그게 왕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세상 왕들의 모형, 첫 번째 아담의 그 군상들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먹잇감을 놓칠 리가 만무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을 하나님이 딱 동산 중앙에다 갖다 놨더니 다윗이 꽉 물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욕정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소욕을 채운 후에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암몬의 칼에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교활함과 추악함입니다. 정작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왕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위상,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나의 가치, 나의 영광 지키기 위해서. 죄는 그렇게 자신의 위상과 깨끗함을 위해서 서슴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무서워요. 물론 그 증거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증거인멸은 살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 죄의 주인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저질러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실체였다니까요. 한번 휙 저으니까 이런 모습이 확 폭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혀버리죠.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철면피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날을 보냈던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일을 저지르고 쓴 시편 중에 시편 32편이 있는데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괴로워했다니까요. 피가 쩍쩍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이미 자신의 죄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고갈된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죄를 지적해줬다 그러는데 그럼 무슨 죄를 지적해준 거예요? 이미 그렇게 자기의 죄로 괴로워하고 있던 그에게 또 무슨 죄를 지적해준 걸까요? 다윗은 분명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우리 같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사건화된 죄, 우리가 선악의 구조를 갖고 이건 죄야 라고 정의해 놓은 그 죄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괴로워했는데 진짜 죄,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나단은 바로 그걸 지적하러 간 것입니다. 네가 지금 죄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건 죄의 현상이며 증상일 뿐이야. 진짜 죄가 있단다? 그건 네가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점령당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엄청난 죄의 세력,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무지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자신이 아주 훌륭한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잘난 척하느라고 살려줘요. 옷자락만 살짝 베어갖고 나오면서 내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남루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서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의 장수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 와중에 죄 하나 지은 거예요. 괴롭긴 했지만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리로 그 죄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는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생내적이며 본질적인 그 죄성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이런 죄를 잠깐 짓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구나. 내가 죄의 나무구나. 가끔 죄의 열매를 내놓는 게 아니라 나는 아예 그냥 죄만 내놓는 자구나. 이걸 고발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에 찾아가서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한다 그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교묘하게 감추어놓고 있는 것을 계속 휘저어버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이 부르짖음, 상한 심령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보죠.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그 포도원 환경을 완벽하게 지어줬다. 근데 들포도 맺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담이 처해졌던 그 에덴 동산의 그림도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완벽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다윗 보세요.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더 필요한 게 있었으면 내가 줬을 거야. 왜 안 줬겠니?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죽일 거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은혜를 떠나선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서는 내놓을 답이 없다. 이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분만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 나머지는 다 믿을 거 못 되는구나 라고 싹 해체시켜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죽은 자에게서는 시체 썩는 물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완벽한 환경에서 죄를 지은 아담, 그 아담은 바로 그러한 모든 인간 실존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완벽한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 여건 속에, 현실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성숙되거나 완성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이 그러한 에피소드들 안에서 반복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내적 본질적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지향하며 사는 자들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처방이겠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발가벗겨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을 위장하면서 그 위장된 그 자신이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발가벗겨서 폭로시켜버리세요.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죠. 다윗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진위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사건화된 작은 죄들을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바로 죄의 나무, 그러니까 나는 죄라는 원소로 만들어져 있고 나라는 존재의 재질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통하여 그걸 배우고 있냐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죄보다는 낫죠? 이러고 있냐고요.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잘남을 챙긴다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차등을 누리고 즐긴다니까요.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 조심해야 돼요.
뭐 대단하게 다른 게 있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 폄하하고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에게서 사건화된 그 작은 죄에 대한 용서의 부르짖음, 그게 아닌 총체적인 인생의 구원을 부르짖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요죄 요거에 대한 용서만 빌어서는 안 되는 자구나. 그냥 내 삶 자체가 죄구나. 그러면 내가 빌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난 큰일 나는구나. 이걸 상한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시편 51편 3절 보세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거 개역성경이 번역을 엉터리로 해놔갖고 하나님께서 나 유죄라고 하면 난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서 출생했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는 뜻이. 난 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개별화된 사건화된 이 죄들 요것만 회개하고 요거에 대한 용서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 개별화된 죄는 총체적인 그 죄, 그 본질적인 그 죄, 하나님께 짓는 바로 그 죄, 그 죄에서 나온 것이었군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은 그거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세바하고 우리아는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는, 죄란 언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전부 사형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김집사 꿀밤 때린 거랑 오바마 꿀밤 때린 거랑 그 대상에 의해 같은 행위의 죄의 값이 다르게 책정된단 말입니다. 오바마 때리면 사살, 김집사 때리면 치고받고, 하나님 때리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는 전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망에 던져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자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지금 지옥 보내도 저 아무 할 말 없는 자이네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구원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인 것 같죠?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근데 그걸 간절한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진정으로 안 그들의 입에서는 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그 자를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 자가 그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러한 참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안타까움과 고통, 속상함, 해답 없음, 답답함 이런 걸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깨끗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그 제사 행위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인생의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상한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재밌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는 그 말에 다른 어절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이가 갑자기 거기 등장하죠. 제사 아니야 라고 부정해놓고 상한 심령의 자리에
예수가 떡 등장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고 상한 심령의 자리로 예수가 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에 있단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누군가 오더니 상한 심령의 자리에 떡하니 서서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절망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법을 기뻐하는 유일한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 부인과 자기 절망, 완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절망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만을 붙들어요. 그 내용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다 연결된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또 나오죠. 제사 아니다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는 그냥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자, 시편 40편에 내가 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히브리서에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누군지. 예수님이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율법 행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시편 40편의 그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란 말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상한 심령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멋지게 짓는 것도 아니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예수님 안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요 상한 심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찾아봤죠.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리로다 로 나오잖아요. 찬송,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나도 구원하셨대요 라는 그 찬송,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부르짖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음, 그걸 시편 51편이 이렇게 묘사해요.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그래요. 다윗이 뭘 안 거예요? 아, 무죄한 장군,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나갔던 무죄한 장군 우리야, 해적 속이죠? 다른 곳에서 온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어떤 장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는 거,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즐거움이구나를 다윗이 안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군요. 그게 상한 심령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잘난 척했습니다. 저는 이런 놈밖에 안 됩니다. 이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가리움을 받는 자예요. 덮음을 받는 자. 우리 창세기부터 쫙 찾아서 공부해봤죠? 덮는 게 뭔지.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자. 노아의 아들 샘이 그냥 뒤로 가서 덮어버렸잖아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의 요약이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니들도 똑같은 놈인데 그냥 덮은 거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걸로 결론이 나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세바 사건 저지르고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 덮으시는 거구나. 덮으시는 거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자랑을 할까?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 안 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오히려 시편 32편을 지금 해설해주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걸 딱 띠에서 인용을 해다가 그 밑에다가 설명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다윗에게 이해되어지기까지 다윗의 죄가 낱낱이 폭로가 되는 밧세바의 사건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에 대한 자각.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항상 통로로 하여 오게 돼 있어요. 없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이거는 죄 아니겠지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들추어서 그거 죄야 누가 아니래.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도의 삶만 그렇게 헤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로 부르짖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왜 변해야 내가 자존심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살맛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교활한 인간들이거든요. 내가 변하는 그 맛을 누리고 즐기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에 사용을 해서 거기서 쾌락을 챙기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챙겨주세요. 더 밟아버려요. 그러한 선 이해를 갖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사사가 떠나요. 사사가 떠난 이스라엘은 곧 쓰레기처럼 세상에 놔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레기임을 알아차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문명과 가나안의 쾌락으로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데 힘을 쏟아요. 그게 여호와 목전의 악이죠. 그게 악이에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 두고 거기서 재미 찾는 거 이게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걸 재관역 찾게 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아무도 그 삶에 제동을 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대적들을 키워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딴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꼭 이스라엘에게만 대적들을 강성케 키워서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시는 대적의 정체가 뭐겠어요? 죄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죄예요. 섣불리 어디 나가서 마귀와 싸운다고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아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라고 보냈더니 어디 가서 무슨 전쟁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 그 죄를 보내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죄를 지금 모압이 지금 죄의 모형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을 탄생케 놔뒀고요. 롯이 딸하고 관계할 때 하나님이 안 말렸다니까요. 놔뒀어요. 놔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켜서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야 걔네는 건드리지 마 하고 오히려 보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강성케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죄의 모형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고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다시 창세기부터 갈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는 있죠? 선악과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인간의 역사라는 건 완료된 묵시를 확 펼친 거라 그랬죠. 완료된 묵시라는 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그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밖에 없다 말입니다. 근데 왜 역사 속에 선악과 나무가 등장했냔 말이에요. 그건 어떤 것을 교훈하기 위해 잠시 쓰였던 도구라는 거죠. 선악과 나무는 probation이란 말입니다. 잠시 무언가를 교훈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세워놨던 거예요. 그건 묵시 속에, 완료된 묵시 속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인간의 선악 구조, 그리고 선악 구조에 의해 판단한 인간들의 선악의 행위는 사실 아무런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지금 잠깐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는요.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에덴의 그림이 그대로 지금 펼쳐지죠. 강도 나오고 생명나무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에덴 동산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강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쵸? 그런데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의문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악과 나무는 어딨지?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악과 나무를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인간은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된 뒤에 그 선악 구조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판단에 선이라고 규정한 것을 모으고 쌓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하나님 됨을 챙겨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자들의 삶이에요. 선악을 알면 안 되는 존재들이 선악을 알고 그 선악 구조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한 뒤에 자기들이 선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쌓고 모으는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 게 이 타락한 아담 군상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왕이면 착하고 보람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지 도둑놈들이 괜히 할 일 없어서 도둑질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요, 여건이 주어지고 너 도둑질할래? 착한 일 할래? 그러면 인간들은요 착한 일 해서 보람 챙깁니다. 근데 그게 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그래요. 나의 위상을 위해 내 선악 구조에 의해 판단한 선을 쌓고 모으는 걸 악이요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악이나 죄라는 그런 개념은 사건화되고 개별화되어서 나타나는 행위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죄와 악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악이란 하나님 절대 의존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아의존의 상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에서 자아의존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이 바로 그 악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악을 살다가 악 속에서 죽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이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 성도의 대적을 보내세요. 그것도 두 배로 악한 놈, 구산 리사다임이죠. 두 배로 악한 놈이나 강성한 악, 강성케 된 악, 에글론이죠. 그런 악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다윗은 죄인이에요. 죽는 날까지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왕인 척하죠. 왕의 행사를 꽤 잘 흉내를 내요. 착한 척, 용감한 척, 잘난 척, 종교적인 척, 아주 훌륭하게 왕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의 삶 속으로 그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를 깨워서 보내버리는 거죠. 진짜? 그게 진짜 너야? 하고 네가 이 상태에서도 너를 깨끗한 자로 붙들 수 있어? 아니라는 게 거기서 확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그냥 폭로시킨 거예요. 그 짓을 안 했으면 다윗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의 죄성은 이렇게 더러운 것이다를 그냥 보여주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 짓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윗의 실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어떤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나를 부수기 시작하는데 내가 못 살겠어요. 이게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고통스러워요. 거기에서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아이 난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하기 전에 기준. 그 기준에서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악이 선과 악이라고 구별해 놓은 그 선을 내가 많이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변화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그걸 악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그분의 행사가 드러나야 돼요. 그걸 성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건지 하나님 건지. 저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보내신 그 대적은 우리 안에 죄성으로 축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휘저어버린 거예요.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묘하게 감추어두고 위장해둔 죄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버리시는 것을 대적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의 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거기에서 참 사사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붙들 거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게 사사의 도래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한 모압, 암몬, 아말렉 다 어디서 나온 자들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서 나온 거고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의 첩의 아들이에요. 아유 복잡해라. 창세기 36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주지 않았으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어 노아의 식구 8명 뽑아 올리지 않았으면 기식하는 자들, 다 죽어야 하는 기식하는 자들 중에 그들도 끼어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렘넌트, 남은 자들을 남기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 그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자들. 장자는 다 유기시켜버리고 차자들 중에 하나하나 남겨가시잖아요. 내가 은혜 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전부 모압, 암논, 아말렉이야. 네가 에글롯이야. 네가 구산 리사다임이야. 근데 내가 은혜로 너 구원해낸 거야. 그리고는 그 두 배로 악한 놈들을 우리에게 확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였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모압왕 에글론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첫째 아담 속의 모든 죄인들을 모형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 왕. 다윗 왕, 왕이 나와요. 17절에 보면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곡물을 받아 챙겼고 그것으로 배를 채워서 비둔한 자였대요. 아주 살이 뒤룩뒤룩 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개. 에? 하도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오네. 비둔한 자였다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왕자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탈취하여 비둔함을 유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세상 왕들.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에글롯하고 뭐가 달라요?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러죠. 종려나무 성읍이 어딥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보세요.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점령이 된 그런 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성인데 대적이 와서 그걸 점령했다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의 부활,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부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글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내신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놈들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 모압왕 에글론이 죽을 때 그 안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3장 21절 보세요.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처먹었으면 칼을 맞았는데 기름이 나와요. 피가 안 나오고.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사 용어예요. 왜 기름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에훗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시편들을 끌어다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에훗의 이야기에 바로 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 용어가 레위기에 등장하는데 그곳으로 가서 그 헤레브의 용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력울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헤레브, 기름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은 한마디로 제사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기름, 기름. 하나님께서 기름 내 거야 만지지 마. 그래요. 기름, 기름.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걸 배웠고요. 구약의 그 제사 지킴과 율법 지킴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배웠어요. 서신서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사,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선악과죠? 죽이는 거예요. 지킬게요.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선이고 우리는 그걸 지킬 힘이 있고 그걸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이게 인간의 선악구조에 의한 제사와 율법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 안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제사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붙들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하나만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도 수양의 기름 헤레브가 나와요. 그 수양의 기름 헤레브의 제사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도의 본무라는 거예요. 말 들어라! 그렇게 에글롯에게서 쏟아져 나온 기름은 제거되어야 할 악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제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켜서 나에게 올라가면 니네 다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야 돼요. 기름은 죽어야 돼요. 기름덩이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라는 어구 다음에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더라라는 어구가 붙어있어요. 개역성경은 그걸 빼먹고 번역을 해놨어요. 에글롯에게서는 기름뿐 아니라 배설물까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에글론의 실체를 대표적으로 상징해주는 두 가지 재료인 거예요. 24절을 보면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발은 인간의 발이에요. 발을 내렸다가 아니에요. 그 발 아니고 feet, foot, 발, 왕의 다리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배설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에글론이 에훗의 칼에 찔려서 배설물을 쏟아서 방 안에서 배설물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 왕께서 발을 가리시고 계시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볼일을 보고 계시구나. 방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에훗이 도망간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어요. 그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예요. 신명기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배설물은 여호와의 진 안에 두면 안 된다고 그러죠.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땅에다 묻어버리라 그래요. 왜? 거룩한 데에 더러운 게, 불결한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진 밖에 나가 땅을 파고 구덩이에 묻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설물은 하나님의 거룩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기름이 우리의 선악 구조에 의한 선악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배설물이에요. 근데 신명기 23장 15절에서는 그 배설물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에르바트 다바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구를 직역을 하면 물건의 벌거벗음, 그러니까 벌거벗은 물건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은 물건,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 벌거벗은 물건이라는 말이 인간의 생식기를 포함한 하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체의 벌거벗음. 하나님은 인간의 벌거벗음을 배설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하체의 벌거벗음을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그 벌거벗음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뱀의 간교를 입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룸, 에룸 이 워드플레이 갖고 설명해 드렸죠? 인간의 벌거벗음은 아룸, 뱀의 간교를 입은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벌거벗음이에요. 따라서 벌거벗음, 그 중에서도 벌거벗은 하체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인간적인 생식과 번성과 쾌락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벌거벗은 하체와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 동일시 되어서 하나님의 버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과 또 동일시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진 안으로, 거룩한 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체를 대표하여 발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소변이라는 단어가 발들의 물이에요. 직역을 하면 발들의 물. 그게 오줌이에요. 하체를, 생식기를 포함한 하체를 발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건 배설을 한다라는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발을 닦으셨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기름덩어리, 배설물을, 그게 인간의 악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유대주의, 악, 그걸 확 들춰내시는데 그 기름덩어리, 그 배설물을 왼손잡이 에훗이 살해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대표로 공물을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전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대표로 공물을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뭐예요? 세리장무. 나쁜 놈이에요. 죄인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갖다 바치던 놈이었다니까요. 죄인의 대표로 서는 거예요. 게다가 왼손잡이예요. 당시에 왼손잡이는 장애인 혹은 비정상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글 개역성경이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어구는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민노예요. 그 어구를 직역하면 오른손이 다친 남자예요. 오른손이 다쳐버린 남자. 오른손을 못쓰게 된 남자. 이런 뜻이에요. 왼손이 강해진 남자가 아니라 오른손이 다쳐서, 다쳐버려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물론 사사기 20장에 가면요. 베냐민 지파 안에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나와요. 아마 그 베냐민 지파 안에는 왼손잡이들로만 구성된 군대가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미뤄볼 때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일국의 왕 앞에 나가는데 식민지 세리가 몸수색 하나 당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과 한 규빗 45cm예요. 그는 맞으면 치명상입니다, 여러분. 45cm가 되는 칼을 우편 다리 속옷에 차고 있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 저놈의 상태로는 왕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예요. 아주 유약하고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을 띤 어떤 자가
인간의 죄와 악을 상징하는 비계덩어리, 배설물, 똥덩어리 에글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감추어지고 은닉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악과 죄를 도말해버린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기름은 제사와 율법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행위, 인본주의,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 악을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왼손잡이로 감추어져 있던 베냐민 지파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들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 왼손잡이 하나가 감추어져 있다가 툭 튀어나오더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이 세상의 연약한 자로 감추어진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감추어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로, 그건 감추어진 거잖아요. 세상에게는. 그 십자가로 악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요. 에웃이 감추어둔 그 칼이 좌우에 날이 섰다 그러죠. 어디서 봤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의 검이 그러니까 뭘 포를 뜨는 거예요. 내 안의 죄를 포를 떠서 감추어둔 내 안의 죄를 포를 떠서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게 너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 그런데 결국 그 말씀에 의해, 묵시에 의해 이 비계덩어리, 배설물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모에 쓰인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후에, 나에게서 부르짖음, 상한 심령을 격발해낸 후에 예수에 의해 도말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료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복음, 예수밖에 없어요. 그 에웃이 나중에 요단을 지키죠. 그때 당시에 그 요단은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맞은편 그러죠. 거기서 에웃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키면서 모압 군대 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완전수 10의 4승이에요. 완전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하다. 그리고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킨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에훗이 지킨. 예수가 우리의 믿음 지켜 결국 모압, 기름덩어리, 비계덩어리, 배설물 진멸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거예요.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사건들이 자주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은 부르짖으셔야 돼요. 상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면 점점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런 횟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